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나대 성폭행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 여부 결과 나왔다. 이나대 사건 피의자 학생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가 적용됐다. 이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학생 A씨가 22일 중간간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는 A씨를 중간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피해자 B씨를 추락하게 했는지 다양한 가정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고 무섭고 경황이 없어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찍은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았고 음성만 녹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